오늘 경기일보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 국민 생명 청구같이 되어야라는 기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의 기본 책무 강조하고 적대와 반목 극복하고 민생의 길로 나가야. 아주 마른 근사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처님이 오신 날인 15일 국민의 생명을 천국같이 여기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가득한 광명세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부처께서는 법당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기류에 태어나 범민에 빠진 중생들과 함께 호흡했다. 만민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 일깨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정치의 책임도 다르지 않다고 했고 하나하나의 생명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며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하는 원흉해동의 정신을 되새긴다며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자신에게 주는 말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재명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기사를 보면서. 국회의원 선거 후원 유세에서 저기 얼마 전에 이재명이 군산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에 여기 광주 사람 들어? 예? 군사 쿠데타 정부가 광주 시민에게 빵 하면서 손을 들어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5.18을 희롱하고 5.18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하고서는 사건이 험악하게 되니까 농담이야 하면서 돌려댔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긴 인물 같나? 이게 더민주 당내 원내 이재명은 이런 거창한 이런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정치나 뭐 윤석열 뭐 저기 그 여당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기 집을 먼저 다 평탄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정치도 하는 일이지. 지금 더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그 더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는데도 후보들을 모두 사퇴시켰어요. 그 당이 어느 당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기 호남 인물들로 시작한 당 아니에요? 이재명이 측근과 자기 지지자들로 채워서 전부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저기 추미애는 대구 사람이고 이재명이 대구 사람이죠. 이 호남 지지 기반에서 호남 후보들이 사선 의원들이 갖다 후보로 나온 건 전부 다 뒤로 묵살 시켜버리고 이재명이 지지한 이재명의 세력으로 또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추미애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검찰청장 때 법무장관을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갖다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걸 이제 같은 경상북도 그 저기 저 대구 사람이고 그래서 오직 윤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지금 세운 이재명파 내각이에요. 그 당내 안에서 원내대표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재명 지지 측근을 세우고 또 지금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추미애가 처음부터 자기는 중립을 절대 안 지키겠다. 그것을 아주 공표를 했어요. 온 세상에.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럼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면은 이재명의 편을 들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 인물을 가지고 다른 저기 뭐 그 우상호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한 뭐 저기 에? 무슨 영표 뭐 여러 가지 홍영표인지 홍영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사선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다 지금 제껴버리고 후보들 사퇴하게 압력을 놓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주의 더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고 대선 원내대표 후보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을 뽑는 데서도 전부 지금 그 이재명이가 알아서 전부 자기 표로 지금 다 이게 하고 호남 사선 의원들을 다 갖다 내리 사퇴시키게 하고 이게 무슨 김정은이처럼 이게 공산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디 무슨 부처님 오신 날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측근 지지자들을 채워서 당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 호남 절대 호남인들의 그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들어가서 사선 의원들 모두 후보 시키고 대구 저기 그 대구 출신 추미애 인천 출신 박찬대를 갖다가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시켜놓고 추미애는 공공연하게 선포했어요 언론에 자기는 중립을 절대 안 지킨다 중립 지키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중립 지키면은 이재명이가 죽나요? 어? 이재명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회의장이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민주주의로 이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부 이재명이 입금으로 자기 측근으로 다 했다는데 이런 당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다음에 정치인이 무슨 뭐 야당 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윤석열 탄핵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먼저 더민주당의 당 이름대로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먼저 이뤄야 대통령이든 여당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뭐 자기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여기고 뭐 저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곧다이 소리를 하는데 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함부로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따위 짓 합니까? 이재명은요 차기 대통령이 당선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당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윤석열 윤 정부는 이 나라 모든 것들을 더 성공시키고 더 활발하게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경기일보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 이재명 대표 국민 생명 천금같이 여겨야 천금같이 여기는 건 그런 데 대한 코멘트인데 천금같이 여기는 건 그만두고 당내에서 민주주의나 그대로 제대로 이행하세요.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